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화장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아침 9시 조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청소를 했어요. 예! 안녕하세요. 마무리입니다. 지금은 1교시가 끝나고 곧 2교시예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2교시, 3교시에 음식 만들기를 해서 가사실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저희는 기말고사 끝나고 계속 엄청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선검님. 선영이. 선영이 감동받은 썰. 어떤 팬분이. 팬분이 감정의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나가서 아쉽다. 떠달라 했는데 나가버렸어. 다시 들어오라고 해. 다시 들어오세요. 저희는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났어요. 고3의 1학기 기말고사는 내신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 수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엄청 학교에서 프리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지 말해줘. 아까 말했어. 음식 만들러 간다고. 가사실 도착. 저희 조의 백숙입니다. 엄마 이거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돼. 토종다. 야, 1kg 넘. 이거 나 뭐였어? 참깨탕. 이열 치열. 야, 그 씻는 거 아니야? 씻지 마, 야, 아, 꺼내! 아, 꺼내봐, 꺼내봐. 저희가 순위 발표를 하는데 점수가 다 정적인 거예요. 심사했던 쌤들이 일부러 뭔가 다 그렇게 주시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동점이어서 쌤이 다 각자 조한테 만 원씩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다 하나씩 사주셨어요. 빨리 너 나와요. 와, 네가 힘이 없는 거라고 해라. 네가 힘이 없는 거, 힘이 네가 힘이 없는 거라고 해요.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 조스바 설레임. 저기 스크류바 설레임도 있어요. 매점에 새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요. 지금은 점심시간인데 저희가 그 음식 만들기 할 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점심 안 먹고 쉬고 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있겠다. 내일 모레가 방학식이거든요. 방학식이어서 방학식까지 학교에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모아 모아서 올릴 거야. 그러면 재밌을 거야. 그리고 삼계탕 만드는 거는 이 분량이 너무 기니까 김영화 채널에 따로 올 때 이거 김무비 채널에 올릴 거야. 왜? 김영화 거 올려. 왜? 10만 팔려? 김무비가 아 내가 아 미안. 아 헷갈렸어. 어떻게 김무비랑 김영화랑 헷갈릴 수가 있니? 학교 끝! 시계가 뭐였다고 그랬지? 학원이요! 내 방! 청소하러 가세요! 내 방! 수박책! 여기 진짜 귀여운 거 있어. 쌤이 써줬어. 내가 가져가서 저번에도 저거 놨었어, 쌤이. 헐! 나 배경사진 했어. 감동이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제출할 게 정말 정말 많아서 내일 방학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로 막 관련된 거 뭐 써야 되고 독서도 내야 되고 지각도 내야 되고. 아 여기 모기 물렸어. 아현이 모기. 오늘은 뭘 하죠? 배드민턴. 오늘 배드민턴 수행평가 봐요. 네, 그리고 내일은 방학식입니다. 꼬미야. 아 꼬미야 아니야. 꼬미야, 쭈꼬미! 배드민턴 수행평가를 봅니다. 저는 B를 맞았습니다. 너 A지? 무섭다. 랄랄랄랄랄 김영아 3,500원, 3,500원, 3,500원. 3,000원. 우리 반의 지각비킹은 배수연. 만 500원. 이 내일까지 내야 돼요. 내일 방학이라서. 제 물통입니다. 빅베이비 물통. 1.3L. 물 많이 먹으려고 샀어요. 아, 물 좀 봐. 실화냐? 얼굴만. 몇 번 샀어? 쪽쪽.
너희도 물 마셔요. 쩝쩝쩝. 얼굴 시원하지 제대로. 이거 원샷하면은 원샷해봐. 최대한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셔. 꼴딱. 꼴딱. 아. 희망. 희망 그 자체. 있어. 요즘에는 자습이 엄청 많아서 하루 종일 자습해가지고 애들이 유튜브가서 전화하고 막 그래요.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저는 편집해요, 편집. 얘들 아가씨 봐요, 아가씨. 오, 여기서! 그래! 아, 잠깐만요. 아가씨 내용 딱 미친. 이렇게 안 본대. 너 아가씨 내용 모르는 내용 하나면 한 5번인데 안 봐요. 그런 신만 봐서 왜. 진짜 어제 내가 사반이한테 내용 얘기해줬는데 얘들이 니 얘기 안 들어주고. 일어나서 한 시간 잤어요. 자습 시간에 한 시간 잤어요. 이제 3교시 끝나고 점심 시간. 오, 괜찮네. 한 시간 잤더니 너무 피곤해. 짜자잔. 샐러드, 파이, 김치, 국, 볶음밥. 이제 밥이랑 다 먹고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얘들아 미안해. 늦게 먹어서. 이만큼이 나왔어, 이만큼. 우리 다 먹었네. 끝났는데. 네. 찌들이. 얘 덥다, 내 입으로. 나 먹을래. 소스 있어야 맛있어. 맹공 마을하고. 와. 안녕. 화났네. 저는 이제 4교시부터 자습을 또 해가지고 그때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이 정말 정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노트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야? 이용 비용. 리폼 전 영상이 없는데? 비용 비용. 반바지야? 어, 반바지인데 거의 오복 기장이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리폼 후. 오. 예쁘지? 응. 예쁘지? 괜찮은데? 편집해야 돼요. 영상이 없잖아. 그 리폼이야? 어. 아, 그거는 이따가 집 가서 추가하면 되지. 그래? 저 배경을 재밌다. 바꿨어요, 어제. 원래 검정색 칙칙하면 돼. 예쁘지? 여름이지? 여러분은 지금 프로게이머를 보고 계십니다. 게임 종목은 오버워치. 와, 진짜 게임 열심히 하네. 편집의 노예 화이팅! 이현재! 안녕! 아, 나 지워지러. 이게 훨씬 예뻐. 귀여워 훨씬. 어? 화장하셨네요? 이제 나올 수 있어. 아, 이거 동생 가방 훔친 건데. 우리 승무원 씨.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첫 장면이야. 오늘은 방학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 예. 하나도 안 신나. 진짜 안 신나. 저는 그리고 지각까지 해서. 아. 지각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지각까지 해서 지각 청소도 따로 해야 돼요. 왜 여기 담배꽁초가 왜 있지? 아. 다리를 찍어줄래?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170이야, 너무 커. 170은 너무 커, 서인아. 네? 다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해야겠어요. 사물함 또. 내 사물함 깨끗한데? 이거는 모의고사,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토지 않냐? 책상 서랍에 자기 버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잘 어울린다. 보리네 아주. 보리 보고 싶어. 보리 보고 야 보리 보고 싶어. 저 오늘 완벽한 지각을 했어요. 방학식.
진짜 역대급 지각이야. 내 인생 역대급 지각. 세워주면 알지. 엽떡 먹고 싶어. 엽떡 먹고 싶어. 아 진짜 방황인 게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이제 계약을 하면 바로 수시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이야. 너 생일. 그 8월이 지나서 9월이 되면 혜원이 생일? 내 생일. 저는 9월 23일이 생일이에요. 혜원이는 9월 5일. 오! 아연아 엽떡. 아연아 엽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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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에서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데나 역떡 이렇게 원래 같이 움직이자 역동적인 모습을 주면서 방송에서 배웠어?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김우비씨 자기소개해주세요 패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우비라고 합니다 지금 반에서 뭘 담당하고 계시죠? 네, 저는 칠판에 명언 쓰기 담당하고 있어요 아 아 그럼 혹시 기억나는 명언 하나 끊임없이 도전하라 오 이모미씨 진짜 개그맨 같아요 그래요?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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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서해 아 저희는 이제 방학식이 끝나서 저랑 아현이랑 선영이랑 혜원이랑 엽떡을 먹으러 갑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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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얼른 엽떡을 먹고 저는 오늘 엽떡 먹고 집 가서 영상을 콘서트 영상 올리고 또 편집하다가 다시 저녁에 외출을 합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